포항 화진해수욕장에 있는 군부대의 담장과 철조망이 38년 만에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개방된 해수욕장 사용을 두고 군과 포항시는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포항 송나 해변을 따라 이어진 화진 훈련장의 담벼락을 중장비가 철거하기 시작합니다. 38년 동안 바다 풍경을 가로막았던 장애물이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담장 위쪽의 철조망도 군 장병들이 뜯어냅니다. 오는 21일까지 육군 54단은 화진 훈련장의 담벼락과 망향 울타리 900여 미터를 걷어냅니다. 군에서 38년 만에 해수욕장을 주민품으로 돌려줘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수욕장 개발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마음껏 바라볼 수 있게 됐지만 당장 훈련장 안으로 들어가 모래사장에서 피서를 즐길 수는 없습니다. 육군 54단은 화진 해수욕장 내 11만 4,800제곱미터를 사격훈련장 등 군사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안선 길이로 따지면 화진 해수욕장 전체 1,600여 미터 가운데 42%인 680미터나 됩니다. 주민들은 마을 발전과 조업활동 보장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해수욕장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군 54단은 해안 경비와 사격 훈련 등의 이유로 반환은 어렵다며 사격이 없는 시기에 부분 개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과 포항시, 육군 등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훈련장 철수와 반환, 개방 범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TBC 이종웅입니다.